오케이, 민성이가 C의 사주. 단어 시험, 문장 쓰기 시험 먼저 쳤는데요. 단어 한 군데, 문장 한 군데 틀렸다고 했고요. 오늘 그 내용은 뭐죠? 오늘 그 나이 묻고 답하기. 나이 묻고 답하니까 당연히 숫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너는 몇 살이니? 라고 묻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How old? How old are you? 그렇게 하면 되죠. 자신감 있게 하세요. 뭐라고요? How old are you? 네. Old are Are you? you? How ol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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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선생님, 왜 How old are you가 왜몇 살인지 묻는 표현이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단어 시험에서 How의 뜻을 물어봤는데요. How의 뜻이 민서이가 생각하고 있는 뜻은 뭐가 있나요? 어떻게? 어떻게? 자, how의 뜻두 가지 선생님이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선생님이 같은 설명 여덟 번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익히셔야 돼요. how의 첫 번째 뜻. 자, 두 가지 뜻, 세 가지 뜻 이렇게 있으면 뜻이 여러 개 있지만 문장 속에 들어가면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로 정해지는 거예요. 문장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how의 첫 번째 뜻은 어떤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어떻게? 어찌, 어떻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 old의 뜻은 나이. 나이야, old가? 그럼 뭐 old house 이런 표현이 영어에 있는데 old house 아니면 나이 집입니까? 오래된 집. 오래된 집, 낡은 집. 그거는 old man 하면 옛날 사람. 뭐 그런 뜻도 될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 늙은 사람이겠죠. 그럼 old는 무슨 시예요? old는 일단 뜻부터 다시 나이가 아니니까 old의 뜻은 뭐다? 오래된. 오래된. 그리고 사람한테는 또 사람한테 쓰면 늙은. 늙은, 나이든 이게 무슨 시예요? 오래된 늙은 아이들. 시 종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는 하다시. 제일 중요한 하다시가 하다시. 있고 그다음에 하다시도 있고. 이름씨.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씨. 그 다음에 이름씨 다음에 뭐가 있지? 어떤 씨? 어떤 띠? 어떤 씨? 씨씨씨 어떤 씨? 씨 띠? 왜 혀를 물어요? 쌍시옷 발음하는데 어떤 씨? 어떤 씨? 그다음 어찌 씨?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슬픈, 배고픈 사람, 피곤한 사람, 졸린 사람. 어떤 날씨, 비 내리는 날씨, 비 내리는, 잘생긴, 예쁜, 아름다운,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떤 시. 그다음 그는 빠르게 달려간다. 어찌 달려간다고요? 빠르게 달려간다. 오케이, 그런 거 빠르게 이런 거 어찌 시. 그다음에 앞으로 배우게 될 앞제비 시 있고요.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이름 시는
기억나는데 어떤 씨 어찌 씨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까지는 선생님 정말 가르쳐 줬습니다. 앞재빈 씨는 이제 앞으로 나오면 얘기할 거고요. 오케이, 씨는 총뭐 무슨 씨가 있다? 하나씩 이름씩 어떤씩 어찌 알 어찌씨 오케이, 뭐뭐 하다 하다씨 무엇이니 누구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 이름씨 그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궁금할 때 대답하는 행복한 상태인지 슬픈 상태인지 깨끗한 상태인지 더러운 상태인지 깨끗한 더러운 빠른 느린 배고픈 화난 비 내리는 어떤씨 그 다음 어찌 비 내린다 심하게 비 내린다 심하게 어찌씨 빠르게 어찌씨 네, 그럼 올드는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당연히 어떤 늙은 시죠? 어떤 사람, 어떤 집, 집 어떤 사람? 늙은 사람 오케이,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래서 how old가 둘이 합쳐서 하나의 뜻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어스럽게 하면. 어찌 늙은 어찌 늙은 오케이 또는 뭐 어찌나 얼마나 얼마나 똑같은 뜻이니까 얼마나 늙은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얼마나 늙으니 how old면 얼마나 차가우는 뭘까요? 얼마나 차가운? 얼마나 차가워? How cold 아니야? 얼마나 더운? How hot? How hot? 얼마나 피곤한? How sleep? How tired? How tired? 얼마나 똑똑한? How 똑똑한 전화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똑같은데? 똑똑한 전화기를 스마트폰이라고 안 해요? 그런 뜻이 응? 없나? 스마트폰이 똑똑한 전화기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스마트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똑똑하다? 하다씨 아닌데. 똑똑한? 오케이, 얼마나 똑똑한? How smart? How smart? 얼마나 나이든? How old? 오케이, 얼마나 많은? How many? How many? 오케이, 얼마나 많은 책들? How books? 네? 얼마나 많은 책들?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돈? How many money? 얼마나 많은 돈? How many money? 이게 many로 보입니까?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money? many하고 much는 우리말 해석은 다 많은이지만 many는 셀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다는 뜻이고요. much는 양이 셀수 없는 겁니다. 이름씨 셀수 있는 거셀수 없는 거두 가지로 나뉜다 했죠. 책은 셀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죠. 오케이 돈은 셀수 있어요 없어요? 적다면 쓸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돈은 셀 수가 없죠. 달러는 셀수 있죠. 원은 셀수 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솔직히 말해서 길이를 셀수 있습니까? 길이요? 길이 셀수 있어요. 길이를 셀수 있나? 센티미터 셀수 있어요. 센티미터요? 센티미터 셀수 있어요. 1cm, 2cm, 3cm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자리 된다면 가능하잖아. 오케이. 길이는 셀 수가 없지만 센티미터도 셀 수가 있죠. 무게를 셀수 있어요? 무게요? 무게 셀수 있어요? 뭐 그냥은 못. 무게를 어떻게 셉니까? 뭐 체중이 올라가지고 제가. 오케이. 킬로그램 셀수 있습니까? 킬로그램 셀수 있어요? 그냥은 못 되지. 1킬로그램, 2킬로그램 해요, 안 해요? 어? 하죠. 하죠. 무게는 셀수 없지만 킬로그램은 무게를 세는 단위니까 단위는 셀 수가 있죠.
돈은 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원 달러는 돈을 세는 단위죠.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머리는 셀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 water? 워터를 셀수 있는 모양이구나. 물한 개, 물두 개, 하나 봐요. How much water? How much water? How much water? 얼마나 많은 책?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연필? How many Pencils. pencils? Pencils. 연필이 pencils? 펜슬인 건 알죠? 펜슬 셀수 있어요, 없어요? 뭐 사실 잘 당연히 셀수 있죠. 연필 한 개, 연필 두개 하잖아. 무게 한 개, 무게 두개 합니까? 돈한 개, 돈두개 해요? 100원, 200원 해요? 100원, 200원은 하죠. 그러니까 돈은 셀 수가 없다고. 하지만 돈을 세는 단위, 우리나라의 돈 세는 단위는 뭐야? 원 미국의 돈 세는 단위는 뭐야? 달러 그래서 4달러는 4달러야, 4달러즈야. 둘 중에 뭐가 맞아? 달러스 당연히 4달러즈라고 해야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하나? 얼마나 똑똑한? How smart? How smart? 얼마나 뜨거운? How hot? 얼마나 차가운? How cold? 얼마나 나이든? How many words? How many smart인가 그러면? smart 무슨 Smart. 시인데 여기 이 표현은 얘가 무슨 시예요 얘들이 이름 시는 어떤 물건이네요 물건은 세거나 또는 양이 많거나 적거나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물건 연필이 많다라고 할수 있죠 얘기 여기에 man이나 much를 쓰는 이유는 얘들이 셀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너는 old를 세니 나이든 하나, 나이든 둘 이렇게 세요. 얼마나 나이는? 뭐더할말 있어요? 얼마나 나이든? 얼마나 뜨거운? 얼마나 차가운? 얼마나 화난? How angry? 얼마나 배고픈? How hungry? 얼마나 똑똑한? How smart? Okay, smart, hungry, old 전부 다 같은 시인데요. 무슨 시예요, 다? 이름 씨? 아, 이름 시예요. old 뜻이 뭐예요? 올드 하다스 하다시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 올드 나이든 아저씨예요? 어떤 사람? 나이든 사람 올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잖아 어떤 사람? 나이든 사람 어떤 집? 낡은 듯 올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얼마나 차가운? How cold? 콜드 무슨 뜻이에요? 감기 못 보는 걸로. 콜드 무슨 뜻이에요? 콜드. 감기? 감기란 뜻도 있지만 how cold 했을 때 콜드가 감기란 뜻이겠어요? 추운? 추운, 차가운, cold water가 뭐야? cold water 감기 물이야? 차가운 물. 콜드가 감기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습니까? 차가운. 차가운이라 뜻일 때 무슨 씁니까? 차가운이면 이름 cold water 뜻이 뭐라고요? 차가운 물. 어떤 물이라고?
차가운 물. 콜드 무슨 씨야? 어떤 물이라고? 콜드 워러가? 차가운 물. 어떤 물이라고? 차가운 물. 콜드 무슨 씨야? 어떠시? 어떤 물? 차가운 물. 차가운. 당연히 어떤 씨지.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핫. 무슨 씨야? 핫 워러. 무슨 뜻이야? 뜨거운 물. 어떤 물? 뜨거운 물. 핫. 무슨 씨겠어? 핫 워러 할때 핫. 어떤 씨? 오케이. 그럼 how hot 하면 how hot이 무슨 뜻이에요? how hot? how hot? how hot이 무슨 뜻이에요? how hot? 무슨 뜻이에요? how hot? 어떻게 뜨거? 얼마나 뜨거운? How cold는? 얼마나 차가운? How old는? 얼마나 나이든?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어떤지? 뭐라고요? 어떤지? 아니, 상대방이 나이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궁금하니까 문장으로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상대방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How hungry are you? 얼마나 화가 나는지 궁금하면. How angry are you? 오케이. 상대방이 얼마나 힘이 센지 궁금하면. How Strong are you? strong are you? 상대방이 얼마나 추운지 궁금하면. How cold are you? 얼마나 더운지 궁금하면. How hot are you? 얼마나 똑똑한지 궁금하면. How smart are you? 얼마나 피곤한지 궁금하면. How 학교에서 틀림없이 봤죠. 틀림없이 봤는데. How tired are you? Tired are you? Tired,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피곤하다. 그래요? 무슨 시예요, 이게? 선생님은 뜻을 말할 때시 구분을 할수 있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어에서는 무슨 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게다가 네가 지금 6학년이니까. 피곤한이지. 피곤하다가 아니에요. 타이어드 뜻이 뭐라고요? 피곤한 무슨 씨예요? 어떤 씨? 헤이, 헝그리 뜻과 씨. 배고픈 어떤 씨? 스마트 뜻이. 똑똑한 어떤 씨? 올드 뜻과 씨. 나이든 그리고 어떤 씨? 어떤 사람? 나이든 사람. 어떤 시죠? 그래, 상대방이 얼마나 어떤 상태인지 물어볼 때 how 뒤에 어떤 시를 집어넣고 뒤에는 상대방에게 묻는 mark are you를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하니까 how 뒤에 쓰는 어떤 시는 old를 썼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드디어 첫 번째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7살이래요. 난 7살이야. I am seven. 7을 써볼까요? SEVEN. years 한번 써볼까요? YERS.
오케이, 두 번째 틀렸네요. 이게 세븐인데, 세븐. 세븐우가 아니고 세븐우, 세븐. 세븐우가 아니고요, 분분우가 아니고요. 세. 가깝네. 얘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있어요? 세. 세. 얘 뭔 소리 내고 있어요? 으. 으? 어 되고 있죠. 아 맞네. 그래서 얘가 뭐 돼요? 번. 번.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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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게 이어즈라고요? 이게 이어즈. 예얼스가 아니고요. 예얼스가 아니고요. 이이얼즈. 이이얼즈네요. 이이얼즈. 이이이 소리 두 번 나니까 우리 귀에는 한 번만 들립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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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소리 세 가지. I, E, 짤막. 중에서. 이. 이. 여러 가지 소리 두 개. 예. 중에서. 이. 그래서 이. 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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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 ears. Seven ears. 오케이. 네. 나는 일곱 살이라면. I'm seven. I'm seven years old. Seven. 틀렸습니다. 네. 네, 만약에 세 살이면. I am 3 years old. I'm 3 years old. 오케이, 그럼 three 한번 써볼까요? T A. 위에 거 좀 지우고요. 이. 이. 오케이, 그렇죠. 얘 몇 가지 소리? 트. 아, 다 말하라고요? 근데 몇 가지 소리? 한 가지. 아, 한 가지 갖고 있다고 그래요? 두 개라고 했는데. 소리 내는 방법은 같지만 소리가 다른 두 가지 소리. TH는 TH 만나면 일단 입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어? TH 어, TH를 만나면 입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대? 혀를 살짝 물라 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낼 수 있는 소리 두 개밖에 없습니다. 드, 스, 드, 스, 드, 스, 드, 스, 드, 스, 드.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3 8 살이면 8. 나는 여덟 살이다 문장으로 말해. I am 8 years old. I'm 8 years old. 8 한번 써볼까요? E A I E I G H T.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 건데. 아 참 이거. 반갑지? 어 뭔가 반가운데. 원래는 여기는 지금 8 할 때 얘는 우리가 배웠던 그 소리는 안 나. 딴 소리 나. 하지만 원래 I G H가 무슨 소리 낸다 그랬더라. 이거 뭐였더라? I 민성아, 이건 여섯 번째 얘기하는 건데 이제 기억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두 번 남았어. 어, 이거 하이 아니야 하이? 어? 하이 아니야 하이? 하이. 이거 뭐였더라? 라이트. 라이트. 이건 타이트. 타이트. 어? 그래서 IGH가 우리 무슨 소리 난다고 배운 적 있어? 아이. 아이. 어, 원래는 얘도 아이 소리 나야 되는데 얘는 달라. 에, 이, 이,
얘는 소리 안 나는 건 똑같고 그래서 에, 이, 그, 흐트가 아니고 에이트 에이트 오케이 만약에 한 아홉 살이면 나인 긴장? 아, I am 9 years old 나인을 쓸 줄 알죠? 네 자, 만약에 한 살이면 I am 1 years old 그래요? 나는 한 살이다 아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나는 한 살이다 I am 1 year old 오케이 아까랑 뭐가 달라졌어요? 애쓰가 빠졌는데 왜 빠져야 되죠? 왜 빠져야 되지? 오케이 왜 빠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빠져야 되지? 이거하고 똑같은 이유죠 원부? 에이트 책 한 권 원부 8 books. Book 무슨 씨야? 이름 씨. Okay, ear 뜻이 뭐야? Ear 나이. 나이 또는 해 연도 무슨 씨야? 나이 해 연도 이름 씨. 그래 셀 수 있어 없어? 진짜 있지 않아. 아 1년, 2년, 3년, 4년,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이렇게 안 하봐. 센스. 책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세 안에 하죠 어? 책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이해를 셀 수 있겠어 없겠어? 셀 수 있겠죠 셀 수 있겠죠? 셀 수 있고 없고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구나 무슨 씨야? 이름 씨요 어? 이해도 이름 씨고 셀 수 있다고 책하고 똑같이 책 한 권이 원북이며 1년은 원 이해고 책 8권이 8 books며 8살은 8 years 해야 되겠네 똑같이 됐습니까? 네 자 민성아 네 이거 다 네 초등학교에서 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거야 어 근데 네가 그때는 뭐 했는지 잘 모르겠네 아이고야 손등 봐라 이놈 새끼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틀린 거 고쳐 주시고요 뜻이 이름씨인지 하다씨인지 어떤씨인지 어찌씨인지 구분하면서 익히세요 단어 뜻할 때